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여론조사업체 PNR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로 그곳입니다. 조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론조사업체 PNR입니다. 2021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퇴임하기 한 달 전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곳입니다. 의뢰자는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되는 미래한국연구소입니다. 이 업체가 미래한국연구소 측 의뢰로 수행한 대선 여론조사는 총 50차례에 이릅니다.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선두인 조사가 49번이었습니다. 윤 대통령이 2등으로 나온 여론조사는 김건희 여사가 학력 위조 등 논란으로 사과한 직후 단 한 번에 그쳤습니다.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입니다. 검찰은 명 씨 구속 직후인 지난 15일 이 업체를 압수수색해 PC와 서모 대표의 휴대폰 등을 확보했습니다.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 등이 확인되면 명 씨 등에게 업무방해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PNR 측은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선관위의 사전 승인이 필요해 조작할 수 없는 구조라며 명태균 씨의 존재는 당시 알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주원진입니다.